네,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퇴를 번복하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연설 도중에 야유를 퍼붓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자고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본인이 한 약속은 안 지키냐 이렇게 외치며 또 야유를 퍼부어서 국회를 소란했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말은 쉽게 하지만 옳은 행동은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요, 안철수 원장,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상임 고문에 대해서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네, 이런 까칠한 평가를 했습니다. 박 후보는 안 원장에 대해서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고, 이어서 문재인 후보도 박근혜 때리기만 하고 있어 그분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가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박근혜 후보가 복도에서 정두원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한 뒤로 새누리당의 태도가 180도 바뀐 점에 대해서 마치 신라시대 여왕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복도에서 말한 한마디로 당론이 바뀌는 저 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네, 박 후보의 복도 정치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시켜서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다들 알아서 주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박근혜 후보가 부럽지요. 네, 최근 들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는 미모의 여성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여성을 곧 퍼스트레이디로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여성인지 궁금합니다. 얼굴보다 마음이 예쁘면 좋겠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예쁘면 언젠가 남편의 마음도 예뻐질 테니까요.